여기 영춘권이 암살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刺客用的一种犬，啊，所以你看这个咏春拳的这个，就是叶问的那些徒弟，啊，你看这个外貌啊，除了李小龙刻意的去练健身，啊，然后呢，他的外貌外形呢，他是努，他尽量要把自己保持在一个体弱之人的形象上，你外观上觉得他弱小，你就忽视他。 所以呢，这个而且一开始说为什么咏春是六人拳，也是因为这个女人容易把它忽视掉，啊，就是那个最适合当刺客的，你看，就是残疾人，啊，这未成年的，就是14岁以下的男孩子，然后还有就是老人，是如果一个人这个体型很壮的话，你就会防备他，体能不强的人，或者是甚至于是这个武功不强的人。 영춘권이 암살권이란 소리에 갑자기 머리가 띵해졌는데요. 아무튼 그만큼 실전에서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치명적인 권법이란 뜻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춘권이 정말 암살권이 맞는지 몇 가지 영상을 비교하면서 추론해 볼 텐데요. 먼저 짬빠좀 된다는 경력 30년의 영춘권 고수부터 보시죠. 맞아도 난 죽는다. 온몸이 급소인 것처럼 경기 때마다 보호구를 착용하고 가오만 잔뜩 잡은 영춘권 고수. 아무리 스파링이라고 해도 암살권의 위협적인 기술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격투가들이 최선을 다해 봐주는 모습만 보여줬죠. 이게 혹시 샤오핑이 말한 상대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방심하게 만드는 그 기술인가? 아무튼 지금 보실 영춘권 고수들은 앞선 경기와는 달리 정말 드물게 영춘권의 실전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他付出而且是他要代表咏春拳代表中国功夫重新站在擂台上。那么对于这次付出之战了，他自己也是讲了，也不是特别的有信心。他是给很多的运动员，哇，漂亮，突然的一个标志性的一个蹬腿，我们知道，踩刚才这个，哇哦。 漂亮，这个一上来，哇塞！我们看到刚才高手先出两招，就已经可以看出这个功力如何了。是的，我们看到裁判也是用泰语来给这个来给黄海刚加油。哇，这场比赛就这样输在。其实刚才一个是踢到了，另外一个呢，这个篮网选手是撞击过来撞到擂台之上，可能这个刚好撞巧了，撞到肋骨上面。好，看到他也是疼痛，非常痛苦。 会盲的继续的，但是他自己啊仍然坚持穿的一个宗旨。红方，红方，一个理念。是，这个是传说国际会第一次见到咏春拳。刚刚开局，我们同样按照国际赛例，同样按照国际赛例，拥有三分钟每个回合打满拳。好，经历了第一回合结束，双方的教练员都做了战术的调整和布置，会不会？ 练出来了啊！暂停！停！站上！停！我操！漂亮！我们的运动员来加加油了，分一下颜色。篮板！哇，漂亮！好的，现在基本上是毫不保留。 都给调整，好，漂亮，哎呀！之前都要感谢 N 个对手来磨练自己，成就自己啊！好的，三个回合打满，满场的掌声来送给他们，谢谢。그 전까지 봤던 무술 가오충들과는 달리 위협적인 공격과 재빠른 몸놀림. 같은 영춘권을 수련해도 30년 짬바의 영춘권 고수와는 180도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춘권이 진짜 암살권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처럼 수련자의 훈련 강도와 의지에 따라 그 무술의 위력 또한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키우는 채널 빡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